안녕하세요. 네, 곽 박사의 경제 브리핑이라는 코너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의 경제 이슈 관련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먼저 반도체 보조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원 관련해서 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슈가 터졌죠. 그건 바로 반도체 찍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산업을 차례대로 탈탈 털어먹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뭐 있어요, 그죠? 한국의 기본적인 산업 구조에서 핵심이 반도체 산업이라면, 그 다음은 자동차 산업이 되고, 자동차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가 현재 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 네, 뭐 내용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난 반도체에서도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미국 공장 지어라. 그러면 보조금 줄게. 그래서 삼성이 갈등과 고민 끝에, 갈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민 끝에 뭐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을 원래 있었고 지금 이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이번에는 현대예요. 현대는 조지아에, 조지아가 이제 애틀랜타 있죠. 애틀랜타, 네, 엄청 덥죠. 거기에 그 현대 공장이 크게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대상이 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뿐 아니라 이건 뭐 미국에도만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현재 올해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테슬라 같은 거딱 보면 미국에도 그잖아요. 거기에만 이제 보조금을 준다. 아우디, 닛산, BMW, 뭐 폭스바겐, 볼보 이런 것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미국에 공장 지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혜택을 줄게 라고 해서 이 공장을 유치하는데, 공장을 유치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세부 지침을 통해서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서 나오는 보조금 논란과 수법이 동일하다. 수법이 동일하면 동일범의 소행. 네. 그래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최대 7,500달러, 대략 한 1,000만 원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제한사항을 둔 거예요. 첫째, 배터리. 전기차의 포인트가 배터리가 될수 있는데, 배터리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되고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절반 이상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500만 원 줄게.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조금 여지를 뭐둔 것처럼 보이죠. 미국과 미국 더불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근데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들의 그 나라들의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을 하면, 그러면 또 나머지 500만 원 보조금을 준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비중이 현재는 이제 부품은 50%, 절반이죠. 그리고 광물은 40%라고 했지만, 앞으로 매년 이 비율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의 원료, 자동차의 부품, 핵심 부품, 설비들까지 전부 다 미국에서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은 뭐예요? 이미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배터리도 미국이 짓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가 뭐 조지아주에 2025년에 완공하겠다라고 해서 뭐 배터리 합작 공장을 또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라베마에도 이제 배터리가 있죠. 예,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북미산으로 대체하겠다. 지금 이 제네시스 GV70,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이 CATL이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죠. 우리나라 LG 솔루션이 이번에 새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K 배터리라고 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CATL이 세계 1위예요. 근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CATL과 함께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반도체 보조금 가지고 이거 뭐 애들 500만 원이면 뭐 일반 개인에게 큰 돈인데, 회사 입장에서, 그죠? 회사 입장에서 뭐코 무는 애들 이뭐삥 뜯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법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까지 좀 동일한 수법으로 야금야금 돈 얼마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예전에 뭐 일진들 빵 셔틀 시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점점 갈수록 요구가 심해지는 거 아니야. 네, 이 상황에서 문제점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지금 이제 미국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를 털었죠. 이제 훑어먹겠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자동차는 이제 바로 현대자동차 걸렸어요. 훑어먹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간다. 그 다음 가면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또 석유화학 기업이 또 규모가 크거든요. 정유 관련해가지고. 이쪽에도 손을 뻗칠 수가 있고, 여기는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그 같이 협력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유 분야도 사실은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게 마치 미국의 이 사우스 코리아 양털 깎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인데, 그거 차례대로 미국에 공장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잘해주는 거 없잖아. 갈수록 점점 더 요구 사항만 늘어나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무엇을 위한 미국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라고 하면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또뭐 조중동에서 그죠 여러 패널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이 살 길이요, 우리가 갈 길은 미국 공장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뭐 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논란이 터질 때마다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뭐 이지용이랑 그 애들 재벌가들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도 미국에 졌어요. 제뭐 부품도 미국 거야. 판매도 미국에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 국민들하고 뭔 상관인데 그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삼성 반도체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뭐 어떤 이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윤에 대해서 삼성은 그나마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더 미국이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회수비용을 주면서 또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을 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1, 2위 하는 그룹들은 아닙니까? 그 회사들이 남는 여력으로 전부 다 미국을 투자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죠? 뭐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구조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는 그죠, 미국에게 삥을 뜯기면서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또갈 거예요 아마. 또 여러 언론들이 또 나서서 펼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번에 또 미국 가가지고 어쨌거나 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잘갈수 있게끔 할 텐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 바로 친재벌 정책을 취하면서 재벌들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손해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보전해주지 않겠냐? 무엇으로? 이미 뭐 법인세나, 네. 그리고 최근에 논란되고 있죠. 69시간 노동계약 등을 통해서 재벌들의 출혈을 최소화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키시는 대로 미국 가서 공장 지어라. 아, 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하면 우리가 다 보전해 줄게. 대신에 미국이 공장 안 지으면 니들은 씨 궁도 없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재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에다가 미국이 엄청난 상납금을 내더라도 국내에서 이 한국 내수 시장을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얘들은 결국은 손해보는 게 없죠. 결국에 누가 손해보느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경제가 웬만한 보통 나라들은 이제 이삥 뜯는 구조가 하나로 돼 있어요. 이 주로 이 기업들이 그 국민들과 함께 서로 이제 갈등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그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정치에서도 그리고 경제에서도 이렇게 되는 게 핵심적으로는 바로 주한미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완전히 의존하다 못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뭐 사실 전쟁감을 위해 싸움이 아닙니까? 전쟁이 안 나니까 현재 평화 시즌이니까 뭐 윤석열이 뭐 국군 통수권자네 이러고 있는데 전쟁 나봐요 바로 이건 위해 싸움으로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치도 우리가 미국에게 자유로울 수 없고 경제도 미국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또 국가의 모든 부분이 미국에게 움켜쥐어져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생각했어? 야, 요즘 요 대한민국 있잖아. 요 포동포동하게 살쪘는데 요것 좀 깎아먹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 그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바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럼 타이밍은 지금이다. 제대로 깎아먹는 그런 구조가 발동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보면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IMF 구조조정 있죠.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때는 외부적 충격으로 이 대한민국을 한번 양털깎이 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자영업자 양산되면서 비정규직 양산되고 국내 노동시장에 심각한 변화가 오면서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상당히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양털깎이를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미국 가서 아마 모르겠는데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이 바라는 대로 아니면 그걸 더 뛰어넘어서 먼저 이 카드를 제시하면서 뭐 미국에 환심을 사겠다. 그리고 그것을 방미 외교의 성과다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이중적인 손해다. 그러니까 빨대를 양쪽으로 꽂아가지고 재벌들이 빨아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야 저리 가봐 우리도 빨아먹어야겠어 이래가지고 쭉쭉 빨아제끼면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남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경제가 심해지는데 지금의 이 심상치 않은 국내 경제 상황, 외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말씀은 마치겠습니다.